이학주 워.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이학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기 경기. 네.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이학주 선수가 방금 단승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함께 응원해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이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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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4타수 4안타 3타점 2득점 1홈런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다리면서 궁금하신 점을 저희가 조금 추려봤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제 수비에서 작년에 이학주와 올해 이학주는 180도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네, 어떤 점이 조금 바뀌었나요? 사실 톤방되지 않고 그냥 침착히 안전한 수비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그런 수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우리 또 팬 여러분들이 이학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수비해서 잡아서 던질 때마다 이 단상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메인 눈으로 확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국민 의례가 마치고 나면 김상수 선수와 함께 이렇게 약간 세레모니가 있더라고요. 그 김상수 선수가 올라왔을 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학주 선수가 하자고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나 본인이 만들었다면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수가 저한테 뭐 제가 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그런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상수랑 이제 드래곤볼 시대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좀 기를 네. 모으자. 야구장에서는 좀 기를 모아서 네. 좀 힘을 좀 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둘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힘을 내자, 기를 모으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운 덕분에 요즘 또 투수도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홈런을 쳤을 때 그 네.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이요? 네. 뭐 어떤 공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공이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공을 노리기보다는 네. 아, 여기서 내가 못 불러드리면 죽겠다. 어떻게 해서든 불러드리자. 진짜 그 심정으로 네. 쳤는데 다행히 공을 좀 외야로 보내서 네, 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또 뛰고 있는데 네. 강명 코치님께서 이제 일루에서 야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넘어와서 좀 저도 어영부 좀 네.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요즘 밀어쳐서 홈런을 많이 친다 이런 분석이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나 뭐 또 비결이 있는 건가요? 하나도 없죠. 비결이 전혀 없고요. 그냥 네. 죽기 살기로 공을 어떻게 뺏 중심에만 맞추자 라고 생각했던 게 그나마 조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홈런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의 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에 살라디노 선수와 이야기를 오래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방송 중계화면에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는가요? 살라디노가 밀어서 치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밀어서 몇 개째야? 이러더라고요. 네, 한국말로? 아니요. 아, 영어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영어를 하면. 네, 그렇죠. 욕을 할까봐. 네네. 그래서 저도 그냥 내가 친 게 아니다. 아. 하느님이 도와준 것 같지 않나. 아. 네가 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그 두 선수의 또 케미가 또 계속해서 기대되는 한 해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에부터 또 경기가 있는데 네, 우리 랜선 응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달라고 네, 랜선으로 많이 찾아와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들 랜선으로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별로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찾아와서 좀 많은 글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이학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마지막 제가 다음 경기도 하면은
이학주 선수가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오늘만 같아라. 오늘 이학주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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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